안녕하세요, 한클준입니다. 네. 지난 시간 개미니 블록 만들기. 오늘은, 여덟 여섯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빨간색, 흰색, 노란색, 파란색. 색깔이 다양하게, 이렇게 미니 블록이 부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미니 블럭이 준비되었네요. 조립도를 보면서 오늘도 이름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포를 쏘고 있는데요. 안티 에어크래프트 아틸러리. 안티 에어크래프트. 안티는 대응한다는 거죠. 에어크래프트 공중의 비행선. 비행선 그 지대공이죠. 땅에 있으면서 공중에 있는 비행선 비행하는 그런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아틸러리 그런 기갑이 아니고 포 하는 거죠. 아틸러리 캐논은 무기를 나타내는 거고 아틸러리는 총칭이죠. 대공포네요. 정확하게 쉽게 말해서 대공포. 오늘은 아주 진한 오렌지 색깔의 그런 바디를 가지는 아주 이 배색은 피규어로서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기 위한 배색이죠. 실제로 국방에 쓰이는 컬러는 국방색 또는 그 지형에 맞게 산악지 되면 노란색 위주로 갈 거고 산악 지역에서는 녹색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함께 미니 블록을 조립해 볼 미니 블록은 대공포입니다. 대공포. 대공포인데 색깔이 주황색이죠. 이 정도면. 붉을 주자, 누를 황자. 빨간색인데 약간 노릇스름한 기가 들어간 거죠. 주황색. 대공포. 주황색은 다른 말로 하면, 오렌지인데, 진한 오렌지죠. 오렌지. 옐로우하고 또 오렌지가 좀 다르죠. 오렌지. 안티. 대공포.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맞추기 위한 안티. 에어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비슷한 에어크래프트는 공중, 스타크래프트는 스타는 우주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에어크래프트는 어쨌든 우리 지구에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선. 에어크래프트 아틸러리. 얘는 포를 총칭하는 거죠.
L이 두 개고요. 오늘 엉클 존과 함께 만들어 볼 미니 블록은 주황색 대공포 대공 예.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상대하는 포 되겠습니다. 예. 영어로 말하면 Orange Anti-Aircraft Artillery. 아, 좀 기네요. 오렌지를 안 넣어도 될 뻔했긴 했는데요. 그래도 약간은 예, 조금 엉뚱해서. 예, 그래도 이번 시리즈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조립도에 보면 이렇게 자그맣게 이 만들 미니 블럭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안 하고도 이해가 되는 범위에서 예.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약간 다른 시리즈와의 차별되는 그런 부분이죠. 예, 오늘은 엉클준과 함께 주황색 대공포를 미니 블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클준 스테이크앤아트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황색 대공포를 미니 블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렌지 안티 에어크래프트 아틸러리. 제가 이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튼 이렇게 미니 블록을 만들 때에도 영어를 단어를 조금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한 두세 번또 불러주는 것도 예. 이름을 불러주면서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겠습니다. 주황색 대공포, 오렌지 안티 에어크래프트 아틸러리 함께 조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참 다양한 색깔이 그런 부품이 들어가 있네요. 원래 이렇게 국방색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잖아요. 화려한 거는 뭔가 이목을 끌기 위해 화려한 거지. 국방색은 화려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주변과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예. 화려함과는 반대로 그렇게 가져가 줘야 되는 상황인데. 미니 블럭은 예. 리얼보다는 아름다움 예.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예. 배색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부품이 있나 했더니 아니군요. 기존 부품이 예. 서로 끼어 있었습니다. 1번부터 조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특이한 이렇게 동그란 그런 부품도 있네요. 이거는 레고, 다른 블록으로 치면 테크닉 예, 그런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품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새로운 부품들이 나오니까 좀 신기하고 새롭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예, 어그저니 업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이렇게 지금 여기 생긴 이 부품입니다. 1번에 구멍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 있는 그것도 4개짜리 부품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예, 뭔가 키가 돌아가는 핀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양쪽으로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연결을 하기 잘 생각보다 그리 잘안 돌아가네요. 빡빡하게 끼워졌습니다. 예, 그렇게 잘 돌아간 스타일은 아니고 어쨌든 연결돼서 끼워지게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구멍 두 개짜리 막대기 예. 아주 조그맣습니다. 예. 이거 양쪽에다가 끼워주는 게 2번 예.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네요. 2번으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워졌습니다. 예. 빡빡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쪽에다가 딱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런 느낌은 정말 새로운 또 부품이 들어갔네요. 테크닉 부품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1번, 2번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3번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조립은 앞쪽에 범퍼 부품, 막대기처럼 생긴 흰색 부품인데요. 앞쪽에 범퍼 부품을 끼워주고 범퍼 이렇게. 예. 그다음에 뒤쪽에는 지금 까만색, 이게 컨셉상으로는 바퀴, 무한궤도 바퀴네요. 예. 무한궤도. 예. 계속 돌아갈 것 같죠. 예, 그리고 이 바퀴에 이제 튀김 방지판을 달아줍니다. 예, 이 튀김 방지 부품은 많이 본 부품이죠. 이렇게 해서 이 바퀴, 무한궤도 바퀴에서 흙 같은 게 튀어오르면 여기에서 다 받아주겠죠. 예. 이렇게 하면 3번 조립이 끝납니다. 4번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2번까지 조립을 하게 되어있네요. 오, 꽤 많이 조립 단계가 있습니다. 예, 3번까지 했고 4번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조립은 이 견인포에 뭔가 투명한 윈드쉴드 부품인데요. 여기서 탑승자가 타고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 대공포는 탑승자가 타서 운전해서 가는 그런 스스로 구동해서 갈수 있는 그런 자주포 형식을 또 채용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윈드쉴드 부품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탑승, 그러니까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대공포이면서 실질적으로 견인되는 대공포가 아니고 다른 차량이 와서 끌고 가는 대공포가 아니고 스스로 달려갈 수 있는 자주포 형식의 그런 대공포가 되겠습니다. 색깔이 오렌지색이 아니고 붉은색이네요. 레드. 이름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렌지 색깔이 아니고 붉은색이네요.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주황색으로 했는데요. 이 주황색은 중간에 또 이름을 바꾸기는 또 처음이네요. 제가 지워서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주황색, 조립도를 봤을 때는 주황색 같았는데요. 실제로 부품을 보니까 빨간색이 같네요. 빨간색 대공포. 오렌지를 하지 말고 레드로 바꾸겠습니다. 레드. 깨끗하게 지울까요? 지우개. 검정색. 샤프 심 후견이 묻어서 전 깨끗하게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오렌지가 아니고 레드로 바꿨습니다. 빨간색 대공포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엉클준과 함께 미니블럭 만들기 그 86번째 시간으로 빨간색 대공포 레드 안티 에어크래프트 아틀러리를 미니블럭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앙클 존스 테크앤아트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Subscribe, like, please. 새로운 시리즈로 들어갔어. 예, 새로운 예, 블록을 만나보는데요. 조금 기존의 예, 블록들보다는 조금 복잡도가 늘어나고 예, 부품도 다양한 예, 그런 부품들이 많이 쓰이고 있네요. 아주 앙클 존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쉬운 것부터 차츰차츰 해나가면 어려운 예, 그런 블록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주 무리가 없는 예.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하면 안 되죠. 예. 쉬운 거 하면서 차곡차곡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정석이죠. 예. 펑컬즈는 정석을 좋아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까지 조립이 진행되었습니다. 5번, 5번. 아, 피치. 피치. 예. 대공포에 피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품. 이 부품 많이 봤죠? 이렇게 생긴 예. 고정하는 부품과 피치를 변경시킬 수 있는 눈알같이 생긴 흰색 부품을 두 개를 결합하게 됩니다. 딱 소리가 나겠죠? 많이 들어본 소리죠. 이렇게 피치가 조정이 됩니다. 이 부분 부품을, 사실 이게 범퍼가 아니었고, 뒤쪽에 뭔가, 이 대공포에 그런, 여러 가지 장비, 또는 암호, 이런, 그런 걸 실컷 다니기 위한 그런, 다른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하기 위한 그런 고리 같은 고리의 그 축이죠. 고리를 걸수 있는 축 그런 기능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공포를 여기 또 끼우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립하면 5번 조립이 끝납니다. 아주 예. 귀엽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눈이 확 대비가 되는 그런 예, 앞쪽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예,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트 하나짜리 부품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예, 이거는 대공포에 포신 두 개. 예, 지금은 대공포가 보통 한 개짜리도 있지만 기관총 한 개짜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그 탄 안에 그런 탄착구를 만들어주는 게 비행기를 떨어뜨리기에는 좋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런 기관포를 한 번에 묶어서 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무슨 예, 보통 대공포들이 여러 개, 두 개, 네 개,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발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이 미니 블록에는 두개 정도가 한, 예, 묶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런, 기관포가 장착이 될 것입니다.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을 예, 조립이 마쳤고요. 7번으로 넘어가면 여기 예, 축에 예, 걸어주는 이렇게 고리 형태의 부품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걸 걸어주고, 그다음 밑에 이런 또 앞쪽에 했던 같은 부품이죠. 이 부품을 끼워주면 이 운전석과
대공포 있는 앞쪽 조종석하고 뒤쪽에 따라온 그런 장비들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이 또 축 부품을 끼워줍니다. 네, 이렇게 끼워주게 돼 있고, 그리고 현재 7번을 조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번 조립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림상으로는 피치가 살짝 45도로 꺾였네요. 아직 기관포는 안 달았는데 이렇게 해서 7번 조립이 맞춰졌습니다. 8번 조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12번까지 있네요. 상당히 여정이 기존의 여정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두 배 정도 길어졌네요. 짧을 때는 저번에 6단계만에 끝났는데 여기는 12단계니까 꽤 많이 긴 단계를 가집니다. 8번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8번 단계. 하지만 이 설명서는 부품을 한 번에 여러 개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에 한 두세 개 정도의 그런 부품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번에서는 바퀴가 또 도트 3개짜리 또 동그란 끝이 동그란 그런 부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처럼 생긴 전화기 같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 들어갑니다.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옆에다가 바퀴가 없는 대신에 휠이 없는 대신에 무한궤도가 이렇게 달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빨간색 이 부품이 위쪽에 달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리면 8번 조립이 끝납니다. 8번 조립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아이시안 개미리 블록 만들기 그 86번째 시간으로 빨간색 대공포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레드 안티 에어크래프트 아틸러리 언클 제너스 테크앤 아트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8번이 끝났고 이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조립은 뒤쪽에다가 이제 완성을 뒤쪽 그 장비를 완성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렇게 뭔가 이런 부품들이 비슷한 형태의 도트 두 개짜리 부품들이 쓰이네요.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게 되네요.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히게 되는 거죠. 이건 뭔가 날개를 조금 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적용되는 부품이죠. 아주 모양이 특이합니다. 접히는 아주 부품이 이렇게 접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한쪽씩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9번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아주 뒤쪽이 넓적하게 바뀌었죠. 이게 그냥 4개짜리 정사각형 부품을 달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펼쳐지나요? 이렇게 펼쳐지네요. 나중에 뭔가 뭔가 연출을
피규어의 그런 뭔가 포지션, 연출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 9번 조립이 끝납니다. 10번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조립은 이 대공포에 포신을 다는 겁니다. 포신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동그란 포신의 앞부분, 불을 붙게 되는 앞부분이죠. 앞부분에 이렇게 핀같이 생긴 부품을 끼우고, 1번 부품이죠. 1번 부분 부품을 지금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진짜 포신 부품을 끼우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앞부분, 불을 뿜는 부분에다가 핀을 끼우고, 포신 부품을 끼우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준비되었습니다. 약간 곰봉 같기도 하고요. 체조할 때, 체조 선수들이 돌리고 던지는 곰봉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빨간 대공포에 실질적인 공격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포신입니다.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다가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짱짱하게 결합이 됐네요. 각도를 한 45도. 이 정도가 보기가 적당합니다. 두두두두두. 위쪽으로 비행기가, 적 비행기가 날아갈 때 공격하게 되겠죠. 전쟁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만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국방은 당연히 국방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열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예전에 냉전 시대 때 핵탄두 개수로 엄청나게 많이 경쟁을 했죠. 지금도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이제 평시에, 평화시에 하나씩 하나씩 그런 무장을 해제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제사회에서, 물론 국방력도 국력이지만 서로 그거 관리하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서로 경쟁적인 그런 군수 그런 걸 낮추고, 그런 긴장도를 낮추면서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좀 평화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화, 우리가 온전히 평화를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한글주는 평화주의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최대한 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적인 그런 군사력 대결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총그 대공포를 끼우고 난 다음에는 10번에서 이 조립이 맞춰졌는데요. 11번에서 손잡이 모양의 그런 부품이 들어가네요. 두 개가 부품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이 손잡이 부품이 이렇게 된 거죠. 손잡이 부품이 끼워짐으로써 이 분리된 두 개의 부품이 연결되는데요. 10번에서 또 하나를 빠져나온 게 있네요. 이 분리된 부품을 또 밋밋한 도트 2개짜리를 받아주는
이런 부품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결합을 했네요. 한쪽만 먼저 결합하니까 잘 결합이 안 되네요. 동시에 결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 아, 레고가 사이즈가 엄격한 느낌이 들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정확하게 조립했을 때는 딱 맞게,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이렇게 손잡이 모양의 부품이 또 달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약간 이 블럭 시리즈는 느낌이 좀, 조금 정밀도가 높은, 딱 조립을 해보니까, 또 자체 이 재질이 조금 연성이 없고 좀 딱딱한 스타일이면서 정밀도가 높은 그런 부품들이 쓰인 것 같습니다. 요런, 연성이라든지 정밀도 이런 것들이 손으로 느껴집니다. 예. 아, 뭐, 신기한 경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딱 만져보면 압니다. 만져보면 또 이걸 또 휘어보면 잘안 휘어요. 이게 조금 다른 기존에 했던 부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땐 딱딱하고요. 그리고 사이즈, 유격들이, 좀 유격이 빡빡하게, 유격이 좀 작게, 그렇게, 물건들이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11번 조립이 끝났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달게 되면 11번 조립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 12번 조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마지막 조립인데요. 이건 뭘까요? 뭔가 꽃갈 모양의 그런 부품이 달리는데요. 축에 결합할 수 있는 부품과 파란색 반투명 부품이 아래에 달리고, 꽃갈 부품이 끼워지는데요. 이 부분은 뭘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손잡이 모양에 끼우라고 하는데요. 띠로리! 예. 이 부분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뭘까요? 뭔가 어떤 대공포에서 이런, 꽃갈 모양의 아래로, 바라보는 이런 부품이 쓰일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피규어의 모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부분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만. 뭘까요? 저는 이 뒤에 부품은 어쨌든 이제 대공포에서 포를 쏠 거기 때문에 포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쟁여 놓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쪽 부분 뒤쪽에 있는 꽃갈 모양의 이런 부분은, 노란색 부분은, 잘 정확하게 용도를 잘 모르겠네요. 예.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주나 시간 깨미리 블록 만들기 그 86번째 시간으로 빨간색 대공포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가까이에서. 예, 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5도 각도로 대공포가 보이죠? 예, 이 노란색 부분은 정말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무한궤도 바퀴. 대공포 부분이 옆에서 보니까 잘 보이네요. 앞에서 옆에서 위에서 뒤에서 아래에서 아래 이렇게 바퀴가 보이고. 이 노란색 부품이 뭐죠?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예, 360도, 돌리면서,
함께 감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 모양이 상당히 예, 잘 빠졌습니다. 예, 느낌이 미니블록 치고는 상당히 뭐랄까 깔끔한 깔끔하고 피규어로서의 그런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하씨와 함께 미니블록 만들기 그 86번째 시간으로 빨간색 조공포를 미니블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엉클준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엉클준 세컨아트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